석쇠불고기라고. 아, 석쇠불고기, 야. 불고기 좋지. 어, 연탄에다 하는 건데, 석쇠 바삭해. 막 석쇠로 해. 사람들이 막 줄을 서. 아우, 저 두 말 어떡해. 8명이 10만원이면 배부르게 먹어. 또 하나는 두부. 두부? 아, 이제 꼭 좋아하는 두부집이 있거든. 네. 손으로 두부를 해. 새벽 6시면 두부를 하는데, 그 손님이 원하면 산초기름이랑 산초기름? 두부를 붙여줘. 기가 막혀. 원래 산초기름이라는 게 좀 비싸고 귀한 거거든. 근데 그게 기관지하고 폐에 좋아. 또 하나는 진짜 유명한 거. 우거지 짬뽕. 우거지 짬뽕이요? 짬뽕에 우거지가 들어가요? 다울배추가 아주 영양이 꽉 차 있잖아. 네. 그늘에서 비득비득 그 옥상에서 싹 말려. 아, 난 우거지를 너무 좋아해서. 딱 한 달만 말릴 수가 있어. 딱 한 달 말려가지고 냉장에 딱 들어가. 근데 진짜? 6월이면 그렇게 말렸던 거 다 떨어져. 지금. 지금이 딱 철이네요. 그럼 우거지 짬뽕. 짬뽕철. 그럼 그 짬뽕에 그 해물에 들어가 있는 거에 딱 국물 딱 마시면 얼큰하고 시원하고. 우거지 짬뽕이 대박. 우거지 짬뽕이라니. 나도 내가 먹어보고 싶다 해서 별표 쳐면 되거든. 그 우거지가 그런 게 있어. 나대지 않으면서 철랑거리지 않으면서 좀 구수하게 만드는. 뭐 먹고 싶어 세 개 중에. 다 세 개 다 1위 후보여가지고. 나는 우거지 짬뽕이 너무 궁금한데. 나도 우거지다. 가볍게 뭐 그냥 가볍게. 나도 우거지 짬뽕. 과연? 우거지 짬뽕? 우거지 짬뽕? 잘했어. 잘했어. 나이스. 그 우거지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지. 상주에 왔으니까 꼭 먹어봐야 되는 거거든. 상주가 아니면 못 먹으니까.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도 오는데 상주 왔는데.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 딱 3시간밖에 안 해. 11시서부터 딱 2시. 빨리 다녀야 돼. 오, 그럼 시간이 지금 좀 갑자기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그러니까.